hard steps after everything that day. Had gone all wrong and been trampled. 하노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 그중 베트남 북부의 젖줄 홍강을 따라 한 발짝 더 들어가 봅니다. 15,000제곱킬로미터, 8개의 섬을 감싸고 있는 홍강 델타. 그 끝자락에 위치한 남디는 홍강의 물줄기가 바다와 만나는 아름다운 해안 지역입니다. 걷다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사냥이라도 나가듯 어깨짐을 한 모습. 신기하게 생긴 장대 여우 깍개오. 말 끝나기 무섭게 정말로 고기 사냥에 나섭니다. 그런데 마치 서커스 단원처럼 장대에 오른 아저씨. 아슬아슬 아찔아찔 3미터나 되는 장대 위에서의 워킹. 하물며 어찌나 균형 감각이 좋은지 그물질까지 너끈히 해 보입니다. 그렇게 건져 올린 건 작은 생선과 새우들. 잠깐 바다에 나가 운동 좀 했다 생각하면 제법 쏠쏠한 수확이죠. 배가 없는 가난한 어부들이 만들어낸 전통 어구 깍개오. 지금도 이곳 어부들은 하루 두 번씩 물때에 맞춰 이 요술 신발을 신고 보물 사냥에 나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바다의 인심이 후하지 않은 편. 하지만 개중 묵직한 그물도 있었습니다. 오늘 못 잡으면 내일 더 잡으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람들. 에마, 좋아, 잡아. 잡았어, 남아. 짜서 남아. 괜찮네. 제가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대나와 좋아. 뭐냐면 이거네. 맞아요. 전화야. 누가 누가 누가. 거기 누가 군 어디야? 전기야 와 있어 와 누가. 정리 나이. 전화. 얼떨결에 따라 나서긴 했는데 슬슬 엄습해오는 두려움. 막상 착용을 하려고 하니 눈앞이 깜깜하고 벌써부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넘쳐내는 제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등산잖아. 일단 부축을 받고 서는 데까진 성공. 의욕은 넘치지만 마음 따로 몸 따로 역시 역부족입니다. 아 진짜 한 발자국도 못 되겠어요 저는. 이윽고 공포에 떨고 있는 제 앞에서 제대로 된 시범을 보여주시겠다는 판반뚜 아저씨. 쭉 아부하네. 신나게 걸음마를 시작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개구쟁이 소년들입니다. 다 키다리 아저씨가 되셨는데 너무나 평온하세요. I wanna go where the lovers go like we did when you were mine. And this crying all the time it ain't no fun. 축구화 대신 깎개오 신발을 신고 신명나게 축구 한 판. 동심은 언제 어디서든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런데 그때 판반뜨 아저씨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주인을 잃어버린 큼지막한 생선꾸러미. 한 시간 동안 낚은 것보다 사실 훨씬 큰 수확. 하늘에서 떨어진 이 뜻밖의 횡재에 콧노래가 절로 나는 아저씨입니다. 그새 부쩍 친해졌다고 아저씨가 절 집으로 초대해 주셨네요. 아들야, 네 아꼬 좋아? 왕이야, 너이랑. 나이다. 알고 보니 손자를 셋이나 둔 할아버지셨는데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오늘 저녁은 새우 반찬. 드디어 기다리던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한동안 그리웠던 베트남 가정식. 진짜 맛있네요. 네. 저거 이거는 thường là mỗi chủ nhật thì mỗi gia đình họp nhau và ăn luôn như vậy ạ. Thường thường ngày chủ nhật là tôi là bên công giáo, ngày đấy cả là tập trung con cái về đây là ăn cơm với gia đình của mẹ. Ồ,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입니다. 다시 길을 나선 저는 이번엔 베트남 남서부 끝자락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쩌우도브로 향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만 갈래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중 지칠 때 생각나는 유독 편한 길이 있죠. 남부 베트남 사람들에겐 그런 편안한 길이에 휴식 같은 곳이라는 동나이 사원. 그곳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한 달에 이곳을 찾는 신도들이 무려 9천여 명. 저마다 부처님께 참배를 올리며 마음의 평온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이곳엔 이름과 얽힌 아주 재미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밀의 열쇠를 풀기 위해 공양간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붙여지는 수십 장의 반세우들. 반세우는 일종의 우리나라 부침대로 쌀가루 반죽에 채소 또는 고기, 해산물 등을 얹고 반달 모양으로 붙여내는 베트남 전통 음식입니다. 반세우가 유명해 반세우절로 불리는 동나이 사원. 여러 장의 반세우를 한 번에 붙여내는 모습이 진짜 달인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앞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개죠? 12개의 거의 팬을 혼자서 다 하고 계신 게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붙이고 뒤집고 꺼낸 후 또 붙이고 그야말로 진풍경. 일단 본 순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15년 전 신도들에게 처음 대접했다는 반세우. 평범했던 사원은 만드는 모습이 워낙 재밌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는데요. 본래의 이름보다 반세우 사원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된 사연. 대단한 별칭을 만든 음식이라니 명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세우의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평일엔 5천 장, 주말에는 만 장 가까이 만든다고 하네요. 사방을 에워싼 10여 개의 장작불 더미 속에서 기꺼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이 혹독한 현장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하나 봅니다. 한가한 틈을 타 저에게 선뜻 자리를 내주신다는데요. 항상 의욕은 1등입니다. 그런데
12개를 다 신경 쓰려니 마음만 조급해지는 상황. 빨리 빨리 하라고 하시는데 빨리 빨리 안 되고요. 이거 너 뭔데? 아 제가 이제 잠깐 다 말아먹겠어요. 다 태웠어, 다 태웠어. 내줘. 예상보다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반새우를 만든 실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가서 맛있게 먹는 걸로. 제가 만든 반새우를 직접 식당에서 먹어보려고 해요.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저의 땀이 듬뿍 들어간 베트남식 빈대떡. 그 맛이 어떨까요? 이 반새우가요, 새우가 지글지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확 불면 지글지글 소리가 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 딱 그 말대로 겉은 완전 바삭바삭. 과자처럼 바삭바삭. 진짜 맛있어요. 현지식으로 쌈과 함께 푸짐하게 즐겼습니다. 사원회와 공덕도 쌓고 반새우 공양까지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선 행복감이 느껴집니다.